여러분, 엄마가 또아투제 투빠님과 함께 말랑이 거래를 한대요. 말랑의 거래는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과연 어른들은 말랑의 거래를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마이맘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올린 말랑이 자르는 영상 보셨나요? 집에 있는 말랑이를 거의 다 잘랐는데 뚜빠님이 말랑이 거래하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습니다. 급해서 제가 지금 동대문 문구왕구 거리에 말랑이를 새로 사러 나왔어요. 뚜빠님이랑 어떤 거래를 하게 될까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어떤 푸시팝을 사면 좋을까요? 집에 푸시팝이 많긴 많은데 이런 것도 근데 색깔 봐도 예쁘다. 이런 동그라미도 예쁘네. 이런 무지개 하트는 여러분 조금 식상하죠? 이런 퍼즐 4개 사드릴까? 뚜아뚜지랑 같이 2개씩 하라고? 아니면 어몽어스 어때요? 반짝이도 있고 뚜뚜가 뭐가 없는지 모르겠네. 아니면 유니콘?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뚜지가 유니콘 모양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룡 모양. 와, 이렇게 나비 모양도 있고요. 초초거대 눌러봤는데 진짜 누르는데 한참 걸리더라고요. 푸시팝 팝이 좀 많아가지고 오늘은 말랑이 중심으로 골라야 되겠어요. 만두 말랑이 기본이죠. 검은색, 보라색, 검은색이래. 하얀색, 보라색, 초록색, 노랑색. 근데 역시 많이 만지면 좀 때가 탑니다. 그리고 3개 들어있는 거는 이렇게 노랑색이랑 핑크색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만두 한 판 3개짜리도 있고요. 여기 바나나도 있고. 요건 3개짜리인데 하나 없어졌네. 뚜빠님이랑 거래할 거니까 뚜빠님이 좋아하는 걸 줘야 될 텐데 뭘 좋아하실지 모르겠네. 근데 말랑이 좋아하실 것 같긴 해요. 그거 던져가지고 막 갖고 노시더라고요. 이거 나비 색깔 새로 나왔다. 여기는 올 때마다 퍼즐 푸시팝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동그라미도 있고 이렇게 네모도 있고 이 작은 것도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뭐야? DIY 테트리스 푸시팝? 이런 거 애들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퍼즐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이거 뚜빠님한테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이따 이것도 하나 사야겠어요. 그 퍼즐이 또 다른 모양도 나왔어요. 얘는 도대체 완성하면 무슨 모양이 되는 거야? 육각형이 되는 거구나. 이거는 뭔가 컬러가 되게 진한 느낌이죠, 뭔가. 이 보라색이랑 좀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버블 사이즈는 조금 작아 보이긴 하네요. 말랑이 살 건데 이렇게 하나씩 들어있는 다섯 가지 색깔 있고요. 병아리 여기 눈코입이 좀 살아있다. 아까 본 거보다. 뚜빠님 계란 한 판 사줄까? 이거 어때요? 이거 만지면 이런 느낌인데 그거 4명이니까 이거 한 줄에 4개씩이다. 괜찮다. 그리고 이 말랑이 너무 예쁜데? 이거 색깔 너무 예쁘다. 약간 유니콘이나 오로라 이런 느낌 있죠? 치씨도 요즘 또 많이 나오네. 이 고양이 뚜지가 엄청 좋아하겠다. 역시 뚜빠님이랑 거래할 건데 뚜뚜 줄 거만 세명이나 이거는 뚜아주고. 이거 커피 테이크업 컵이구나. 이거 뚜아주면 왠지 커피 마시고 있을 것 같아요. 복숭아 이거 만져보니까 느낌 진짜 좋던데. 이거 만두도 이렇게 하나만 들어있는 건 아니네. 케이스도 없는 거. 이게 한 판인가? 뚜뚜네는 만두 한 판도 괜찮겠다. 컬러별로 5개씩 들어있나 봐요. 여기 말랑이 많네요. 스트레스 볼도 있고 뭐 다람쥐도 있고요. 다양한 말랑이들이 많이 있어요. 얘네도 되게 귀엽던데 이거 두 마리 들어있어서 괜찮고 이렇게 케이스에 들어있는 것도 있어요. 이거 옛날에 바바파파 같은 느낌의 색깔인데 이 모래 들어있는 것도 나왔네요. 아래에서 이렇게 액체에 들은 공룡 같은 게 나오네. 아기 공룡 같은. 이것도 웃기다. 이거 제가 잘라봤는데 이거 자르자마자 막 잘잘잘 나왔던 그건 것 같아요. 여기 들어있는 이 핑크 돼지도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문어 인형 너무 예쁜 거 아니야? 이거 사줄까? 뚜뚜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이렇게 약간 보라색 띠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핑크색 띠는 문어도 있어요. 여기 옆에 말따라는 어몽 있어가지고 자꾸 제 말을 따라할랑 말랑 하고 있어. 이거 느낌 좋던데 이것도 하나 넣으면 좋겠어요. 리니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고양이인가 봐요. 근데 컬러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구나. 몰랐네. 심쿵란. 한때 심쿵란이 뭔가 했었는데 바로 이게 심쿵란인데 이 심쿵란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이 말랑이까지. 이건 너무 귀엽잖아. 색깔도 예쁘다. 이거 당근 모양. 복숭아도 조그만한 게 나왔어요. 주물럭 복숭아. 약간 이런 색깔은 없었는데 이 색깔도 예쁘네. 그리고 시바떡도 리니가 되게 좋아했는데 시바떡도 넣을까? 만두도 여러 가지 있네요. 이거 조그만 것도 진짜 귀엽죠? 이런 야광공도 재밌는데 약간 공 느낌. 이것도 안에 공기만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얀 모노 너무 예쁘다. 느낌도 좋을 것 같아. 색깔 예쁜 거 많이 나왔네. 이렇게 민트색도 나오고 검은색 회색도 예쁘네. 이거 매력적인데 이건 뚜아템이다. 이거 핑크도 예쁘고 아까 반짝이도 예쁘고 문어 사서 꼭 넣어야겠는데? 대왕 문어도 있다. 우와, 여기 6마리 있네요. 하늘색, 노랑색, 핑크색, 흰색, 파랑색, 핑크색. 핑크가 두 개네. 과일 클레이블이 나왔네. 레몬도 있고 파프리카도 있고. 얘는 뭐니? 이건 서양배구나.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이죠? 딸기도 있고. 해양 클레이래요. 해양 클레이. 보거.
얘는 상어인가? 애기 상어. 도거가 많이 있네. 웃기게 생겼다 되게. 뚜빠님도 동대문 자주 오셔가지고 말랑이에 대해서 빠삭하시거든요. 그래서 신기하고 예쁘고 재밌는 것만 골라서 갈게요. 이것도 너무 귀여운데 이거 동그래서 더 귀여운 것 같아요. 어 맞아 이거 공룡알 같은 거 이거. 짜잔, 뚜빠님이랑 거래한 말랑이 박스가 도착했습니다. 상자가 꽤 묵직한 우와. 거 보니까 뚜빠님도 많이 보내신 것 같아요. 오픈! 오픈! 오. 뭐야! 더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많이 보내시면 어떡합니까? 먹고 싶잖아요, 지금. 아니, 말랑이 거래라고 말랑한 음식을 보내주셨네. 그렇네. 어머! 이거 못난 인형이잖아? 뭐야, 이거. 이름이 황금복 아이들이야? 이거 못난 인형인데? 어른들끼리 말랑이 거래하자고 하시더니 이런 정말 나 어릴 때 있었던 이런 거 어디서 샀지? 이거 파는 게 더 신기하다. 그리고 이거는 펭귄 푸시팝이죠? 이거 푸시팝 버블 들어있어요. 어 나도 이거 모양은 봤는데 안 샀었거든. 그리고 이번에 거래하면서 생겼네. 그리고 티팅! 30cm 초대형 핫 푸시팝을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푸시팝 버블 자동차. 그 다음에 말랑이. 오 이거 파인애플 말랑이 이 색깔은 없었는데. 만두는 거의 소모품이죠. 너무 맞아. 더러워지면 사실 잘 닦아지지도 않기 때문에 못 갖고 노는데 이렇게 새하얀 새 만두가 또 생겼네요. 그리고 복숭아 주물럭. 통했다 통했어. 오. 나도 이거 보냈는데. 아 진짜? 어. 뚜빠님도 우리 부자재라고 황금계란 보내줬다. 그리고 마지막 말랑이는 태양 클레이 촉감볼. 이거 보고라서 이거 되게 웃기잖아, 니나. 어, 이게 얼굴이 왜 귀여워.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네. 어, 얼굴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예쁘지. 그리고 의문의 건봉이 들어있어. 뭐지? 안에 뭔가 통 같은 게 들어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 뭐지? 리본은 풀으려고 뚜껑을 좀 눌렀더니 소리가 나. 뭐지? 폭발하는 거 아니야, 이거? 어, 리니 화상영어 선생님 전화하셨다. 리나 빨리 가봐. 로라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오케이. 아, 근데 아까 이거 소리 나가지고 너무 무서워. 어, 뭐야? 아 이거 못 먹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무말랭이 반찬이 들어있네요. 이거 웬일이야. 아니 나 먹으라고 맛있는 반찬 보내주신 줄 알았더니 말랑이를 보내주셨네요. 여러분 이것은 반찬이 아닙니다. 바로 말랑이입니다. 말랑이 거래했더니 진짜 말랑이가 왔어요. 무말랑이. 말랑말랑 떡도 보내줘가지고 떡도 먹고 싶고 저 어떡하라고요. 여러분 제가 뚜빠님 말랑이 박스에도 말랑이 아니라 다른 것도 넣어서 보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끼리 거래하니까 뭔가 그럴듯한 거 넣어서 보냈는데 제 박스에도 정말 의외의 것이 들어있었어요. 떡말랑이하고 무말랑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떡이나 무말랑이 말고 다른 말랑이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어떤 말랑이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많이 알려주세요. 또 뭐가 있나 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오늘 어른들끼리 말랑이 거래 어땠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마이린TV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또 만나요. 안녕. Thank you.